아마존 농원입니다. 가을이라 정말 물건이 빼곡하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역시 가을은 다육이의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개인 키핑장도 갖추고 있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고 넓고 잘 정리된 식물원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아마존 농원의 특색이 방울복랑이랍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방울복랑이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방울복랑 삽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기에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적심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또 삽목했는 모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 모주에서 삽목을 했답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삽목을 했는 자리를 보이십니까? 이렇게 방울복랑을 잘 키워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어린 아이들을 또 심으면 그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정말 훌륭한 모주로 자란답니다. 그런데 방울복랑이 정말 색감이 이렇게 예쁜 방울복랑 보셨어요? 색감이 정말 황홀하죠? 이거 한번 보셔요.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있는 색감을요. 이번에 많은 자구를 삽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모주로서 또 많이 성장을 하면 내년 봄쯤에는 또 삽목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도 옆에 자구들이 정말 조롱조롱 많이 달려 있답니다. 방울복랑은 구입하기에 조금 부담이 가지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또 삽목을 하면 새로운 모주로 정말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이라면 우리 다육맘들이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자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마 방울복랑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려진 아이들 한번 구경해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 적심을 해서 심겨진 아이들이랍니다. 정말 어리고 예쁘죠? 이 아이들이 내년 봄이 되면 크게 성장을 해서 정말 모주로서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적심을 했답니다. 한번 보셔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적심을 해서 또 밭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내년 봄이 되면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다시 변신을 하겠습니까? 자, 방울복랑이 궁금하시고 하시면 아마존으로 오세요. 아마존에 오시면 귀하고 예쁜 방울복랑을 실컷 보실 수 있답니다. 아, 정말 예쁘지요. 색감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색깔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야, 정말 예쁘죠? 정말 최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이랍니다.
다 방울복랑 구경하세요. 색감이 환상적이랍니다. 푸른색과 붉은색 아주 예쁘게 어우러져서 최상의 색상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그런 방울복랑들이 아마존에는 정말 무지 많아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방울복랑 보셨습니까? 야, 정말 예쁩니다. 정말 많고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방울복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존으로 오세요. 착한 가격, 또 예쁜 색감, 두루 갖추고 있는 방울복랑들이 아마존에는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이야, 예쁘고 황홀합니다. 이쪽 밭에는 창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쁜 창들이 이봐 또 저쪽 밭. 이야, 대단합니다. 예뻐요. 밭에 심겨진 창들 한번 구경해 보셔요. 이야, 이 늠름한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 손톱 끝이 정말 아름다운 창. 이야, 여러 종류의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대품을 위시하여 작은 아이까지 정말 아름다운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한번 보셔요. 손톱이 이렇게 예쁘게, 손톱끝이 검붉은 색깔이 될수록 창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맞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답니다. 대품창 한번 보실까요? 굉장하죠? 이야, 제 얼굴보다 더 크답니다. 얘는 제 얼굴이 얘만큼 크지 못해요. 제 얼굴보다 더큰 대품창이랍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구경 오십시오. 아마존 농원이랍니다. 아마존 농원입니다.